네, 안녕하세요. 빨간색입니다. 대신 밸런스 제 10포스펙 상장일 17일이고요. 배정수량 나왔죠. 균등은 다 6주 받았고요. 네, 조금 이상해가지고, 네. 균등수량이 6.37주였죠. 37% 확률로 7주인데, 투자 성명서를 좀 봐야겠죠. 네, 다 6주만 그냥 배정된 것 같아요. 네. 추첨을 안 했나요? 아, 그리고 실권주 MTM 청약 관련해서는 경쟁률을, 네. 증권사마다 다 합쳐서 나중에 배분을 하니까요. 통합 경쟁률. 이걸 확인하면 됩니다. 일반 청약자 통합 경쟁률. 1.993. 너무 낮죠? 네. 이러다 보니까, 야, 이거 해야 돼? 막 이런 생각도 좀 들죠, 사실. 네. 네. 무상증자 일정에 관해서는 투자 설명서에 나와 있고요. 네. 기준일이 14일. 네. 14일이고, 배정수는 0.2주, 20%로 배정을 해준다는 얘기고요. 상장일은, 네. 10월 8일입니다. 10월 8일. 네. 실권주 상장일이랑 틀리고요. 10월 8일이니까 10월 6일부터, 네, 수요일부터, 이게 금요일이거든요. 10월 6일부터, 네, 권리 공매도가 가능합니다. 무상증자, 유상증자 다 권리 공매도가 가능하니까 그렇게, 네, 알고 있으면 될것 같고요. 네, 경쟁률은 통합 경쟁률을 보고 배정을 하면 되고, 증여금은 100%다. 네,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대신 밸런스, 네, 균등 배정 수량이 조금 이상하죠. 7주를 왜안 주나? 네.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. 네, 고맙습니다.